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어요. 사망과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길에 두셨단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선택이 아닌 숙명 혹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권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결정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결정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우리 인생에 실패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실수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결정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요, 탐욕,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 숭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탐욕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 주어진 어떤 인생의 쾌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장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